애도가의 58점. 혼란에 빠져
목사님 인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도 길이 맞서서 일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절 오순절 예배의 교동문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14절에서 21절까지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하나님의 금물이 하며 각각 자기의 가문으로 기절하게 하라는 것을 듣고 소리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세대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6장 성가를 합창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보는 하나님의 하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영과 진리 충만한 알람 명코 세시되보리.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새 힘으로 받게 되니 변하로다. 몸의 변화는 변하라. 받은 자는 영생하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 명코 세시게 보리. 시간 바쳐 예배하자. 금보다도 귀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오는 축복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많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 명코 세시게 보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자고 넘칠 축복받아. 제안 어느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리.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 명코 세시를 보기.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높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나이다. 이제 뱀이가 에덴 동산 평화를 뺏어가서 저주의 땅이 되었고 6천년 동안 사람은 죽고 죽이고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고 죄값으로 영혼은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죄짐을 맡아주시려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3대 절기를 지킴으로 3대 복을 받아 누르게 되었나이다. 오늘은 2015년 맥주감사절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맥주를 지키라 해서 오늘 야곱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되 만민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만들었나이다.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지키면 사도행전 2장같이 오순절 성령이 2000년간 심령 계속 와서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또 재림 때는 초막절 지키면 육체까지 변화시켜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시대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비춰보고 순종 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귀의 때, 시험의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대적하지만은 말세 종들은 참고 견디고 다림줄 말씀 꼭 붙들고 보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시원산에 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니 오늘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만 짚읍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 볼락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해요. 자꾸 보면 죽는데 보여달라고 한다. 그래 그 대표가 모세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좀 봅시다 말씀을 하지 말고요. 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래 조금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 듣고 내가 네 너를 사랑해서 바위가 갈라졌는데 바위 틈에 꽂아놓고 야 내가 앞으로 보면 불타 죽으니까 내 뒤로 간다. 뒤로 싹 지나갈 때 뒷모습만 조금 봐. 그래 봤어요. 그 모세 자신은 하나님 뒷모습으로 봤는데 자기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도망가냐? 당신 얼굴이 빛이 나서 겁이 나 못 보겠대. 하나님 뒷모습 봐도 그 사람이 보통 사람 안 돼서 보통 사람이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요. 그럼 앞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신이죠, 신. 오늘 오순절, 맥추절이 신이 되는 절기요. 신이 돼요. 아까 교독했지요? 어디요? 사도행전 2장.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 성신 하나님이. 성부도 곧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성자는 왔다 갔어요. 성신 오신 지가 2000년 됐어요. 성신 받았어요? 은혜가 성신이에요. 죄인인 줄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줘요, 죄를요. 성령이 오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성령이 하세요. 예수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유월절 양이에요. 그럼 1년에 여자는 집에 가요. 소용없어요. 남자만 세 번 절기 지키래. 그래도 뭐 여자가 입을 열고 떨어져서 절기도 못 지키는데 여자요 남자요? 남자만 하겠어. 그럼 17절 봐요. 따라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때는 구약이에요. 구약. 이 세계는 둘로 나누어야 돼요. 구약, 신약. 그래서 하문으로 구자는 옛구자였어요. 친구 구자, 옛구자. 그다음 신약은 새신자, 새로운 시대 새신자.
그 새 언약, 옛 언약, 영어로는 Old Testament, 구약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예수의 약속, 모세의 약속, 또 같은데 그림자, 실제로, 그림자로, 실물로.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하라 신령한 것이다. 그 구약은 행 연습하는 거요. 신약을 위해서 미리 몇 년을 보여주느냐? 4천년. 아담부터 아담까지. 알았어요? 4천년이요.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천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천년. 2천년 두 분 몇 년이요? 그것도 계산 못할 줄 알아? 4천년이야. 그런데 율법으로 통치하니까 의인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율법 밑에 의인이 몇 명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좋긴 좋은데 사람 못 지키게 악법이지. 예?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람을 유혹 못하면 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맥초제를 지키라는 16절만을 설교할게요. 그런데 앞뒤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붙여서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위가 자리가 세 개요. 근데 세 분이 다 합치면 한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이게 삼신이 아니에요. 삼수 바가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따로 성신 따로 아니고 하나님 안에 성신 안에 예수 안에 세 분이 다 하나야. 위가 그래서 위라케 위. 이 자리 앉은 자리. 그 성자의 자리에는 성부가 못 앉아요. 성부의 자리 성자가 못 가요. 그 성신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신은 성자가 아니에요. 또 성자도 성신이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요. 저 희한한 법이지요. 희한한 법이라. 그 삼위일체가 이 땅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믿습니까? 이 땅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이 땅은 물속에 잠겼는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물속에 묻이 나오라. 그게 오대양 육대주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많은 물은 하늘로 가고 작은 물이 오대양이요. 하늘이 파래요, 까매요. 물빛이 뭐예요? 물빛이. 파랗지. 그런데 중국의 하물이면 하늘천 따지 가물해 누리향이라. 그 사람들 하늘이 까맣다케. 하물이 그래요. 거물 현자야. 하늘이 까매요, 새파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늘도 색깔도 몰라, 중국 사람들은. 바보같이. 천지 헌황이요, 우주 홍황이라 그것도 몰라요? 천자문에. 하늘은 새파래요. 왜? 물 색깔이 파랗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그림 보면요. 한강 물이요, 까맣게 그래. 왜? 오염돼서 까만 색깔이야. 원래 파래야 되는데. 예? 그럼 3대 절기는 삼위일체인데, 세 번 지켜야 세 번 복을 받아요. 근데 천주교 장로교는 6월절 오순절만 지키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못 지켜요.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수장이란 것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감출 장 거둬들인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래요. 그 지구가 둥그기 때문에 추수 기간이 달라요. 그때 율법의 법은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막절은 7월 15일.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 1월 16일부터 50일째 오순절. 정해놨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법은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지난주 하든지 오늘 하든지 다음 주 하든지 상관없어요. 보리따마가 선전되니까 보리딴. 보리딴이 첫 열매요. 그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집안인데 그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나를 왜 이게 일로 끌어냈습니까? 내가 너한테 동서남북을 다 땅을 주려고 끌어냈지. 근데 언제 줍니까? 물어봐서요. 그래. 꼭 알고 싶으냐? 궁금해요. 그러면 3년짜리 양이나 소를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죠.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 각을 떠놓고 있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아, 벌써 피곤해 졸잖아. 그 아담이 짐승 많이 잡았는데 졸았어요. 그 까마귀가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졸아도 까마귀는 보인가 봐. 후어이 후어이. 그때 하나님 왔어요. 야, 제사도 제대로 못 드는 것이 뭐 자꾸 하나님 물어보느냐. 너 분명히 알아? 예, 잘못했습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 이집트 가가지고 400년 종살고 나올게라. 이게 답이 왔어요. 400년. 그 400년 안에 못 받아 땅을. 그 아브라함 175세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요? 100살이요? 80이요? 나는 80이지. 우리 교회는 다 80 이상입니다. 80 밑으로 집에 가세요. 다 노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들어야 성경을 깨달아요. 젊은 애도 성경 몰라요.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이 땅에 살아보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 그게 빨리 성경대로 하늘을 가야 되겠어. 추구해서 들림받아. 그게 성경이 우리 소망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성경이 예수의 증거인데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인데 친구가 부자니까 줘요. 이 땅을 다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너와 너 자식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언제 주는지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요? 계약서. 여러분 집을 사면 계약서 쓰지요. 그냥 계약서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옛날에 했죠. 구두로 구두로. 시골에 뭐 계약서에서 입으로 말하면 그것도 되는 기제. 예? 그 주먹 세면요, 계약 안 지켜도 꼼짝 못하지, 주먹이 힘이지. 요즘은 계약서 힘이라고요. 성경의 계약서요. 하나님 우리 준다는 계약서.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그런가 하고 살다 175세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야곱이 손자로 태어나서 아들 12명 낳았어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장자인데 요셉이가 자꾸 꿈을 꾸니까요. 형님들이 미워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요. 막 세미에 빠뜨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유다가요. 참 사명과 달래 사명자가 다 유다가 형제들 보고 야, 그 우리 핏붙인데 동생 죽이면 속 시원하냐. 막 우리 빵도 사먹고 막 팔아먹자. 그래서 안을 낸 것이 이집트 장사한테 팔아. 그 기름 장사잖아. 아라비아 기름 장사들한테 팔아먹으니까 기름 장사들이 요셉을 은을 20개 주고 샀어요. 은 20개. 그러면 애굽에 가서 보대받으면 한 30개 받았을 거야. 장사는 남는 게 장사 아니요? 그 요셉은 영분도 모르고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됐다. 근데 그 아줌마가 자꾸 덤벼들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은 젊은 청년 17세야. 17세야. 예? 한창기지. 그런데 그 아줌마는 한 50도 했겠지. 그게 그 아줌마가 자꾸 손녀한테 야야, 우리 연애 좀 하자고 연애해. 예? 자, 힘들지요? 집에서는 꿈꾸고 팔려받고 팔린 집에서는 자꾸 여자가 덤벼들고 그래서 옷을 벗어들고 도망가버렸어. 여자가 하면 나중에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그 끌려가면 큰일 나거든. 그 벗어던지고 도망갔어. 그 여자가 참 못돼서 자기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왔어. 여보, 당신 히브리 청년 요셉이 돈 주고 사왔지요. 아, 그놈이 나를 강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으라고 갔는데 옷 벗어요. 그. 덮었었어. 누명을 썼어. 근데 받는 사람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그냥 껐다가 없이 형무소 가는 거야. 형무소 가서 왕의 장관들이 죄를 짓고 형무소 들어왔어.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이 들어왔어.
이것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알 수 없어. 요셉이가 왜 걱정이 많어? 꿈 꿨다. 말해. 내가 탁 맞춰줄게. 그래서 떡 맡은 가는은 3년 만에 죽고 술 맡은 가는은 책방 받는 걸 해줬더니만 이것들 나가서 그러면 정신없이 잊어먹었어. 요셉 까먹었어. 잊어먹었어. 근데 왕이 꿈을 꿨어. 왕이. 에지토 왕이. 바로 왕이. 아, 나일강에서 암소가 7마리가 살이 땡땡 쪄가지고 막 비만이다. 7마리 올라오고 그 뒤에는 바짝 말라는 거 암소가 살찐 암소 잡아먹는 거요. 왕이 껐어. 그 이틀을 또 껐어. 이따만 이삭이 7개가 막 늘어졌어. 근데 바짝 마른 이삭이 그 살찐 암소 다 잡아먹는 거요. 이집트 왕이 두 가지 껐어요. 이걸 아무도 몰라. 꿈을 그 꿈은 꿈은 꿈으로 풉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거라니 빠차 내가 옥에서 꿈꿨는데 내 꿈 맞춰놓은 그 사람이 있어. 그게 왕이요. 저 요새라는 청년이 옥에 있는데 아마 졸고 있을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빨리 불러오세요. 그래 왕이 꾼 꿈을 맞췄지요. 살찐 거는 풍년이요. 마른 거는 흉년이요. 그 왕이 야 이리 와. 너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줬어요. 내가 장자입니다. 이래도 장자 우리 집에서 지금 신세 팔려온 신세지만은 예? 그럼 오늘 네가 총리 해보라. 당장 총리요. 예? 그래서 총리가 돼서 총독. 총독 알아요? 우리나라 총독 누구요? 국무총리. 항씨지? 이 항씨 있어요? 안 보이네. 없네. 하나 있긴 있는데. 그와 같이 한 국가의 임금 밑에 다음 제2인자가 됐어요. 요셉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00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 동원이 돼야 돼요. 한 사람 못해. 400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400년 될 때 하나님이 준비된 종 모세를 보내서 애급을 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말해 가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풀어놔라. 우리 3일길 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게 바로 왕이 못해. 히브리민족 다 나가면 일할 사람 없어. 누가 밭 깔고 누가 벽돌 벽히고 누가 일해. 못 가. 그런 맛을 좀 봐야지. 딱 치니까 물이 피가 내요. 그 피를 물 마실 수 없잖아. 그게 모세한테서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얘 잘못했대요. 그러면 피가 또 물이 됐어. 그러니까 여름이 또 마음이 강팍해서요. 안 보내. 그래. 딱 치니까 깨구리 가라 깨구리. 이가 나와서 메뚜기 아홉 번 재앙이 났는데 재앙만 치면은 손 들고 재앙만 거치면 손 들이는 거. 여기 뭐냐면 마귀 새끼들이야. 약속 안 지켜. 그래서 정월 14일날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 무교절이라.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하룻밤 사이야. 그래서 바로 왕이 절대 못 나간다. 그 모세에게 야 정월 14일 날 어린 양 쓴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빼라기는 가만히 놔둬. 나중에 또 쓸데기 있어. 그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먹는 교회요? 예수님 뼈를 먹는 교회요. 초막절에 쓰는 약속 말씀이. 예수는 100% 녹었습니다. 자,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근데 정월 14일 날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날짜 똑같아. 1, 2, 3 똑같아. 그 희한하단 말이요. 요한복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정월 14일 날 요한이가 쓸 때에 어떻게 14절을 알고 썼는지 1, 2, 3 썼단 말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이냐? 유월절이에요. 요 본문 보니까 무교절, 무교절. 예? 무교란 말은 떡을 먹기는 먹되 부풀지 말고 액면 그대로 먹어. 예? 여러분, 여기 빵은 거기 밀가루에 뭐 섞었지요? 뭐 섞었대요? 이스트. 옛날에는 소다. 부푸는 거.
근데 예수님은 순수한 말씀이지 무교지 무교. 누르기 안 넣었지. 부풀지 않았지. 말씀 그대로지 100%. 근데 유월절은 뭐냐? 멀유자 넘을월자야. 멀리 죄가 넘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밤에 문 닫아놓고 애굽 사람 모르게 비밀로 어린 양을 목을 찔러서 껍데기 벗겨서 살을 뜯어먹어. 불에 구워가지고 먹어. 내장도 먹고 다 먹어야 돼. 그 식구가 많으면은 한 마리 하면 되지만은 식구가 적으면은 이웃집과 어울려야 돼.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고 난 거 불태워버려. 뼈는 꺾지 말고 가만히 놔둬. 그 애굽 사람은 정월 14일 날 양을 못 먹었어요. 모르니까 비밀을. 그 이스라엘은 다 먹었어요. 그래 밤에 천사가 왔어요. 칼 들고. 피가 있으면은 이 집에는 누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그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포면이라 상징이라요. 근데 양이 없는 집은 양을 못 먹었다. 양이 안 죽었다. 그렇게 그 집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예? 에집트의 그 넓은 국가에 집전 받아가서 천사도 할 일이 많어. 한 집도 안 빠지고 피가 없으면 죽이고 피가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말씀 먹었지요? 유월절 먹었단 말이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영혼을 위해서 먹는 절기요. 오순절은 성령 받으려고 흔드는 절기요. 그래서 요절하게. 그다음에 초막교는 보호를 받게 지켜야 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절기마다 달라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유월절부터 봅시다. 유월절. 유월절이 그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같은 건데 시대가 달라서 행하는 일이 달라요. 12장 찾았어요?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수컷이 뭐요? 암놈 반대가 쑥놈이지. 예? 남자 남자. 예수가 여자의 남자요. 남자 그게 수컷이라. 근데 이 양이 예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 대행자지. 그 구약은 포면이지 이면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부터는요 이면적인 신약이지 예수지. 구약은 대신 모세가 가요. 아담이 가요. 이삭이 가요. 엘리야가 가요. 다 예수에 보낸 종들이요. 수르바보도 왔어요. 그게 예수가 두 분이요. 흙으로 만든 예수는 첫 아담 헐덩어리고 생시 같죠. 생기. 그 죽었어. 근데 하늘에서 온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이죠. 따라 합시다. 아담은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림자. 그 구약 보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구약에 기름 부은 종들은 다 예수만 종들인데 예수가 만든 뱀을 못 이겨. 판판이 막 쓰러져 죽어. 그렇게 할 수 없이 창조자가 와야 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오기 위해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자, 애굽에 내려간 지 몇 년 됐어요? 400년 됐어요. 400년 됐는데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예?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게 430년이죠. 맞아요? 그게 430년이요. 그게 출애굽기 여기 나와요. 12장에 연대가 나온다니까요. 자, 5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염소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이달이 뭐요? 정월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래서 유월절은 저녁에 즐기요.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집문, 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는 15일부터요. 14일은 양 잡아먹고 양 먹는데 배부른데 떡 못 먹잖아요. 15일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이거 아래에 숙제 냈는데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네. 성경이 있어요. 15일은요. 그럼 찾은 사람 손 들어봐요. 찾았다. 나는 무교절을 찾았다. 성경에서 정월 15일 날이다. 찾았어요? 이따 읽어봅시다.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 쓴나물은 십자가는 고난이요. 예수는 관음하더라서요. 죄인을 살려고 대신 죽으러왔다고요. 십자가 저주받으러왔다고요. 그러면 죄 중에 혹독한 죄가 나무에 달아 죽인 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야곱의 죄를 몽땅 긁어지고 죄인 개수요. 그래서 율법이 요한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높이 달아 죽어야 돼.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노마 제국했다고. 노마 황제가. 예? 모세가 받은 율법 1500년 전의 율법을 어떻게 노마 황제가 알고 예수를 권총으로 안 쏘고 칼로 안 죽이고 나무 위에 달아 죽였냐.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신다고요. 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국가나 모든 사람이나 다 하나님 통치를 받겠는데 버리는 사람은 마귀 통치받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 통치받아요. 그 성경 꿀맛이 나요. 그럼 성경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손들어 봐요. 난 성경 없으면 못 산다. 따라합시다. 성경 그까지 거 없어도 돼. 손들어 봐. 예? 성경 그까지 없어 난 산다니까. 손들어 봐. 이 공상당 놈아. 그 공상당의 그놈이. 공상당 무신론이야. 하나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애들 있죠? 애들 없어요? 그럼 한 달 갔다 와서 난 엄마가 없다니까. 나 엄마 없어. 하면 그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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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받은 땅에 사는 공산주의가 칼막스가 신이 없대. 돈이 신이래. 유물사관이야. 유물론이라. 그거 그냥 둬야 돼. 이 땅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할 때 공산당 잡으러 온대. 아마겟돈에 악을 삭제하면은 선만 남아. 여러분 선이지요. 유월절 먹었어요? 목회봉도 먹었어? 일주일 먹어. 일주일을 구약에 포면 때는. 근데 신학에 와서는요 예수를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영생떡을 준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주도 보리떡 그거 줘요. 그것만 좋아요. 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5,000명 먹고 그때 여자가 있어 없어요? 여자 있어도 숫자를 안 재서 있어도 있어는 많아요. 별로야.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면 여자 아이들 다 채면 한 2만 명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구약은요 여자를 사람을 취급 안 해요. 왜? 남자 갈비뼈기 때문에 그거 더 가라는 거예요. 그 남자 가면 따라가야 되지. 왜 잔소리하냐고.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 바울도요. 여자는 교회에서 떠들어라. 잠잠해요. 잠잠하라 했겠어. 왜요? 권리 없어. 하나님은 남자하고 상대하지 여장 상대 안 해. 알았어요? 가정에서도 남자가 큰 소리 여자가 큰 소리면 조용해. 그래야 돼. 알았어요? 남반에 좋지요? 기분 좋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응?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400년 이후는 역사요. 근데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영으로 계시 올 수 없으니 예수 대신 양 잡아 먹으란 거. 양이 어린 양 예수요. 자,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에덴 동산의 가위를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중앙에 생명나무 있어. 이쪽에 선악과 나무 있어. 요거는 먹으면 정령 죽어. 했죠? 근데 뱀이 와서 꼬셨어. 하와야, 너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응? 그게 먹어봐. 그 말도 여자가 분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자는 분수가 없어. 아니, 아담의 여자 말이요. 아담 여자. 지금 여자는 분수가 있지. 성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뱀의 말 듣고 포함직스러워, 선악과가. 또 먹음직스러워. 또 욕심이나 탐심이 나서 그래서 따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아담 보고 너 먹었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아, 누가 주든 먹긴 먹었지? 따라합시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래 몇 년만 죽었어요? 만들고 나서 930세 죽었다고요. 그 죽음이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어요. 3대적이 지키면 안 죽어.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지금 사람 있는 사람은 하늘 후거든 후거가 예수님 오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초막절이요. 수장절. 그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포면적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오기 전의 역사는 예수를 대해서 증거하는 거요. 예수가 오면 유월절 양이 된다. 예수가 오면 오순절 성신 준다. 예수가 재림할 때는 초막절에 하나님 세일을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요. 사람 괴롭힌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성경을 아주 까꿀라, 까꿀로. 까꿀로. 우리 한국에 재림 예수가 30명 왔어요. 예? 안상은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밖에 또. 요 대방도 건물 큰 거에 그대로 돈이 많아요. 저 분당에 큰 본당 건물이 있어요. 그 똑똑한 박사들 다 모였어요. 마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가라지가 커요, 가라지가. 서쑥보다. 서쑥 알아요? 서쑥이 뭔데? 좁쌀. 가라지는 뭔데? 가짜. 그게 하나님 집에 마귀가 더 강하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발속이 더 강해요. 그 예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성경들 죽어서 마귀가 필요해요. 가라지도 필요해요. 예수님 입 맞추고 자살해. 그 성경이라는 가정이요. 그 어느 시대나 마귀가 득세해요. 악마 득세해요. 이 말씀이 이루는 가정이요. 애굽이 득세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막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그 400년 풀어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예수가 가야 돼. 그 예수 대행자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인데 먹는 사람은 살아나. 그게 14일날 잡아먹고 15일날 되니까요. 에집트 지점마다 초상이 나서요. 막 장자가 다 죽어서 짐승도 막 태생 다 죽어서 그게 바로 왕이 겁이 나서 모세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14일날 먹고 15일 보따리 쌌습니다. 그러니까 16일 홍해 건너 3일 14일 15일 16일이 맥추 감사절 첫날이요. 그때부터 일주일을 7번 하면 77절 맥추 감사절이요. 그래서 3일은 유월절은 14일인데 3일 보태면 16일은 부활절이요. 예수 부활절이 성신 강림절이고 또 첫 열매가 맺혀. 애굽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가 유월절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50일 되니까 예수님이 성신 보냈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주님 구름 타올 때 첫 열매들이 7장에 입 맞고 시온산에 14만 3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율법은 세례왕이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끝났고 신학이 됐는데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우리나라 먼지가 130이 됐어요. 이제는 계시록 시대요. 나팔 시대요. 나팔 7개 불면 세상이 다 끝나요. 지금 나팔 5개 불었어요. 우리는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요. 말씀의 비밀이요. 여러분 유월절도 비밀이요. 애굽 사람은 저는 몰라요. 알려준 사람 없으니까. 모세는 장도를 모아놓고 알려줬어요. 비밀을. 야 우리 14일에 양 먹는 날이야. 양 잡아먹어. 비밀이야. 입 지켜. 옆에 사람 말하지 마. 비밀로 먹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피 없는 사람. 고기 안 먹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죽어. 그 에집트는 마귀 때요. 일곱 머리 열 뿔인데. 그래서 모세는 총회를 거느리고 홍해를 오는데 홍해 뭐 꼬부 보트가 있으면 다리 언제 다리 놓을 시간이 있어요? 예? 바다에 무슨 다리를 놔? 말도 안 되지. 그게 모세가 하나님 이게 앞에 바다가 있는데 뒤에 원수가 따라오는데 어쩌라고요? 네 손에 그게 뭐냐? 이거요. 바짝 말아 지팡이 40년 됐지요. 그거 가지고 바다를 가르쳐. 쭉 가르쳐봐. 가르쳐. 그러니까 바람이 불더만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홍해 모세 십계명 봤어요? 모세 십계 영화 봤냐고요? 그 사실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세상에 영화는 다 거짓말 시나리오 사람 만들지만요. 성경은 100% 본문이요. 따라서 조라도 본문이다. 조라도 홍해는 갈라졌다. 그 유월절 먹은 사람 살아남았다. 그 못 먹은 사람은 죽었다.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보내놓고 마음도 강팍해져서 아, 군대를 일으켜서 야 저 히브리인들 잡아와. 누가 밥 깔고 일하느냐 잡아.
그 잡으러 옵니다. 그 홍해에 막 걸러지고 나오는데 뒤에 적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 유월절 먹어서 안 먹어서? 안 먹어서. 그래 바다 복판이 왔는데 하나님이 물을 뒤에서 붙여서 뒤에서. 뒤에 붙여서 도망도 못 가. 그 어떻게 했을까? 600승 전, 600승 병가가 600마리의 마차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 근데 이스라엘은 100% 다 건너왔어. 이게 이적이죠? 그게 예수 십자가 부활이란 거예요. 유월절 먹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안 먹었더니 들어오는 게 죽었더라. 그 말이요. 그 유월절은 천국 복음이죠?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인종 가을에 계시록 먹고 예언서 남은 거 빼다하게 말씀 먹어야 돼. 유월절에 살만 먹었지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죠. 그 뼈는 언제 먹는데? 아무도 몰라. 나도 안 지 얼마 안 돼, 지금. 뼈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공파다가 마른 뼈더라. 왜 뼈가 됐지? 아담이 뼈가 됐지? 아, 선악과 먹었지? 그럼 선악과 뽑아내면 뼈가 변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남은 뼈가 바로 선악과를 없애는 초막절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양사밥 먹었는데요. 한 장 넘겨서요. 29절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지금 몇 시요? 10시 반이죠? 밤중은 12시죠? 오늘 12시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가 누구요? 왕이야. 그 왕자가 죽어. 옥에 갇힌 사람들, 응?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안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다 죽이면요 원수가 없이 일을 못해. 그게 대표자 장자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찾아 남았잖아요. 그것들도 귀신 들려 또 모세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은 낮이 아니요 밤에 먹어요. 그래도 은혜도 밤에 많이 받아요. 밤에 기도 안 하고 금식하고 무릎 꿇어 보세요. 은혜가 많이 내려요. 예? 떠들면 안 돼요. 조용히 골방에서 밤에 기도하시라고. 예? 말씀이 밝아져요. 자, 그래서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요. 큰일 났다. 에집트의 집집마다 조사해 놨다. 응? 이 모세 때문에. 그 모세를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 가만 놔두면 다 죽겠다. 홍금 났지요? 예? 이 경사놈을 시겁을 먹은 거야. 시겁이 뭔데? 겁을 열 번 먹었어. 겁이 한 번에 열 번 먹은 그 시겁이야. 그래서 나가, 나가, 나가. 그래서 강전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게 출애굽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세 출애굽, 예수 출애굽. 우리는 또 수르바벨 출바벨론, 종말에 구이사 출바벨론 두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바로 되지 못한 바로 밀가루 반죽하면 바로 되지요. 그래 안고 먹잖아. 그런데 예수님 살은 세상 섞인 게 아니야. 100% 말씀이야. 그게 무교병이라. 응? 그래서 반죽 자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다음에 40절 봐요. 자, 결론은 뭐냐?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의 400년이 여기 이루어졌어요. 400년 만에 430년. 자, 40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맞지요? 이거는 그림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말라기 1장 문 닫고 예수님 십자가 승리가 430년이요. 똑같아요. 그 구약의 구원 기한이 430년, 신약도 똑같아. 근데 왕국도 똑같아요. 다윗의 왕국도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사탄과 싸워서요. 죄를 지어 넘어가요. 그 솔로몬 아들 우상 세웠어요. 솔로몬 우상 세웠어요. 그게 에덴 우상 하나님 형상 사람도 아담도 뱀을 못 이겨요. 그 하나님이 왜 뱀을 그렇게 지독하게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이나 가서 뱀을 잡으면 돼. 한 사람도 못 잡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은 아담 후손은 뱀을 이긴 자가 없어요. 다 끌려가요. 승리를 이어줘도 다 뺏기고 끌려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줄 길이 없어요. 그 사랑 보여주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탈렌트 중에 비실비실한 탈렌트 있지요? 강원도 사람이야. 그 사람 성이 배씨야. 삼룡씨야, 삼룡씨. 괜히 물질한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왔어. 그 웃긴다. 그게 이제 탈렌트 웃기는 거죠. 그 성령은요, 진짜 아직 그런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거울이니까 구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은 뭐예요? 율법은 장천 손으로 그림자요. 참 형상 아니라 했어요. 그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사진, 여러분 속모습 보려면요, 구약 읽으면 그거 다 나와. 선악가로 뺀데기 속, 새쩍배쩍, 시기 질투, 남 죽일 마음, 욕하는 마음, 뺏어갈 마음, 사기치는 마음이 다 우리 마음 속에 다. 그 뱀이 말이야. 뱀이 깨구리 먹고, 미안하다 갑니까? 예? 뱀이 깨구리 먹고, 깨구리 왔거든요. 야, 뱀아, 너 또 우리 무리들 다 잡아먹을 거냐? 하나님이 다 줬어. 너는 내 거야. 오늘 뱀 마귀는요, 영적으로 이 땅의 임금이요. 그래, 이 땅에 마귀 속한 사람은 전부 남북에 뺏어먹어요. 칼 들고 뺏어오고, 입으로 거짓말 뺏어오고, 사기치고, 예? 이 땅에 더러운 땅이요. 빨리 가야 되겠지요? 근데 누가 오락해 가죠? 그 가는 방법이 휴건데, 이 증거를 맞춰야 돼요. 계시로 1260일 전산년반 마치고 올라가지, 전산년도 모르는 천안에 박근혜 사람 그래서 못 따라가. 그 예수님 오면 그 사람 배당 맞아야 돼요. 왜? 마귀 들렸거든, 마귀. 베리치비 66의 성경에 그 글자만 같으면 그거요? 베리치비 용이요? 베리치비 공상당이요? 거짓 목사요? 현대에서 만든 각 제품이요? 베리치비 신문에 봤지요? 쌀만 해, 쌀. 쌀 한 톨만 한데 거기에 666이 들어가 있는 거요. 그 현대전자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어요. 엄청 떼돈 벌었어.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걸 써요. 사회적으로 미국 시민은 다 베리치 받아 안 받으면 쫓아낸대. 그게 계시록 심장에 그게 육이 아니에요. 이건 땅에 자본주의 정치의 수단 방법이요. 예? 여러분도 이 땅에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비밀이 있어요. 아, 어제 뉴스 보니까요, 기무사에서 소령이 군사 비밀을 팔아먹었대. 800만 원 주고 800만 원 받고 그걸 사용시켜야 돼요. 예? 아니 군사 기밀을 어떻게 접근했는 중국에 그럼 중국사 북한 보내잖아요. 그게 군인이요, 사기꾼이요. 그것도 월급 받아먹었기 또 소령이 그 대출해야 돼. 대출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를 위한 기독교인데 마귀한테 비밀 넘겨주면요, 그건 거짓선지 적기독이에요, 적기독. 그 오늘 KNCC, WCC는 전부 공산당, 거짓선지, 거짓정책, 훌쩍 넘어가가지고 WCC 가입했다, 그 말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도 창설됐어요. 거기 스타린이가 공산당 천년을 70명 데려가서요, 그 단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니코디브란 주교가요, WCC 회장이 됐어요.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월드 캔슬 오브 처치, 세계 다 큰 단체요. 이걸 주장하는 게 공산당 하는 거 지금요. 그 공산당은 용의하는 거요. 용의 마지막 때 미혹하려고 세계교회들 다 뭉치는 거지. 한국 KNCC, 아홉 개 교단. 그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다 그 사람들 이원장이요. 그 마귀 앞잡이요. 근데 그 사람도 설교 들어보면요, 참 뻔뻔스러워.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보니까 따불시시해 것들이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뭘 믿어도 믿으면 된다. 예수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는 날 믿어라. 나밖에 신이 없다. 했지요? 그 귀신들과 헛소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신이 이상하면 무슨 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이 많아야 적어요. 차고 넘쳐. 많은 데서 그래서 시골에 산으로 가. 산에 가서 요양강 지나면요. 환자가 넘친데. 이 땅에 사람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씩 내지가 풀려서 헛소리야. 여러분도 헛소리해요? 내지를 좋아. 단단히 좋으라고요. 풀리면 죽어. 자동차 나사가 풀리면 고장나 안 나. 그 운전수들 자동차 제대로 봅니까? 뭘 봐 보기는 그냥 끌고 가지. 그래 사고나 죽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허소라네. 아브라함아 이 땅 주는데 몇 년에 준다고? 400년에. 여기 남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갔으니 430년. 맞아요? 그럼 예수님 말라겠죠. 문 닫아서. 야 문 닫아.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400년 만에 주님이 마태복음 오셨어. 그 30살에 회개하라 하시고요. 베드로가 모였어. 그 베드로 무슨 열쇠 받았어요? 천국제 영광군이야. 근데 예수님 하늘 갔어. 아버지 일 다 마치고 왔는데요. 그 아버지 오른손에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게 심판할 책인데 네가 가져와. 그 책을 요한에게 줬어. 그게 계시록이요. 계시록 모르면요 주님 재림 영접 못해요. 그 천주교 장로교는요 주님 오면 죽어야 돼요. 율법교회는 모세 율법교회는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1500년 했는데 예수가 왔어요. 그건 예수가 아니래. 막이라케. 그래서 독사새끼 됐어요. 오늘 예수님 재림할 때요 계시록 증거 마치면 들어옵니다. 증거 잘하겠죠? 이거 우리 자꾸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증거 마치고 주님 데려온대. 그럼 한 건도 안 지낼 때 올라갈까? 그 한 건이라도 전해. 한 개라도 한 건도 못 지냈어? 왜 못 지내요?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받으면 주님을 하고 싶어. 귀신 오면요 대적이야. 마태 12장 30절 따라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함께 안 하는 사람은 나의 대적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야. 그럼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내 열쇠 줘서 바울 보내 그러면 사도행전에 계시를 줘서 수르바빔 인 줘서 그 수르바빔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안 하면요 대적자거든. 예수님 대적이 돼. 그러면 유월절이 성경을 끝났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따라합시다. 맥초절을 지키라. 잔소리 말고 지켜. 근데 힘껏 가져래. 일컫지 말고 힘껏 가져래. 준비 못한 사람 다음 주로 오면 돼. 다음 주에 힘껏 가져오면 돼요. 오늘 못 준비 못한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 강구했잖아요. 했지요? 그 준비 안 했어요? 했어요. 2만 원 했어. 2만 원도 많지. 벌이가 두 마리야. 응? 그러나 은혜 받은 만큼 내라고. 그 하늘에 복 쏟아져요. 응? 자, 맥추지를 지키라. 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게 맥추란 말은요. 따라합시다. 보리맥. 가을추. 보리 가을이야. 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7월이죠. 3월달에 보리 씨 뿌려서 지금 추수해요. 그 보리로 만든 술을 무슨 주라고 해요? 맥주. 맥주가 보리로 만든 거야. 쌀로 만든 소주야. 예? 술이다. 봐요. 보리를 갈아가지고 띄우면요. 이게 보리를 갈면요. 그것이요. 엿기름이 돼. 엿기름. 엿기름이죠. 엿기름 알아요? 감주하는 엿기름. 근데 밀을 박아서 세균을 안 여도 제대로 누룩이 뜨면요. 그건요. 누룩이 돼요. 그 같은 밥을 해서 밥솥에 전기밥솥에 쌀밥 했어요. 여쪽에는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하다 보니 잤더니 막걸리가 됐어요. 그 여쪽에 엿기름이 지금 감주가 됐어요. 똑같은 살인데 뭐가 더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몸인데 성령이면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은 마귀가 벌써 와 있어. 선악과가 와 있어. 그게 그는 구원이 없어요. 예? 그게 맥주절 왜 지키느냐? 첫 열매다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은 농사를 지어요. 3대 절기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이요. 아담부터 전부 죽어서 부활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이 세계 부활이 돼요. 그 아담도 부활해요. 예수 부활이 가가지고 대단한 부활이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세계에 살리는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그 말 아니요? 그럼 오늘 맥추 감설에 맥추절의 열매는 누굴까? 아까 사도행전 2장 봤지요? 그 베드로가 첫 열매요. 그 8장 23절에 바울도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다. 성령이 오순절 왔다고요. 오순절. 그럼 정월 14일은 유월절이죠. 그러면 레위기 봐요. 출애굽기 34장 저 보고요. 자, 맥주 감사절 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요. 77절. 7이 뭐요? 일주일. 77이라. 그 일주일 일곱 번. 77은 48. 49인가? 그럼 49 지나면 그 다음 며칠? 50일. 그 언제부터냐, 이게 언제부터? 유월절 14일 먹고, 15일은 무교절 먹고, 16일부터 하루를 치는 거야. 그렇게 그때부터 50일이 오순절이요. 그 말이거든요. 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맥추,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농사를 두 번 지어요. 보리 농사, 우리는 저 포도 농사, 뭐, 나락 농사 짓잖아요. 유대 나라를 보면요. 유대 나라는 쌀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논농사, 반농사, 반농사. 그렇잖아요. 그게 77절 지키고 맥추 감사절인데, 이게 초실절이야. 이 초가 뭐냐? 처음 초자야. 처음 열매라. 첫 열매. 근데 모세례부터 보리달 흔들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성령이 오니까 120명이 첫 열매가 됐다고요. 영적 역사요.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죠. 육이 뭐요? 눈에 보여. 이게 육이야. 육체야. 영은 안 보여. 영으로는요, 미국 갔다 부산 갔다 왔다 하세요. 그 몸은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영과 육이 달라요. 그 구원이 두 가지인데요. 영원 구원 주려고 구약에 표면적인 구약 시대에 3대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영적 구원 준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먹으면은 구약 사람은 예수 안 먹었어요. 양 잡아 먹었어. 근데 마태복음 시대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 설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요. 근데 구약 사람은 예수 못 먹기 때문에 양 먹고 살았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리네요. 그 예수의 죽음은 저 4000년 전에 아담의 죽음도 책임져요. 그 아담이 선악과 보고 옷이 벗어졌지요? 그 전에 뭐 입었어요? 맨 그 몸이야. 하나님이 아담 흙을 만들어 놓고 옷 만들어 입히지 않았어요. 그 벌거 벗었어. 다 보이지요? 가슴도 보이고 다 하체도 다 보여. 그런데 빛이 덮여 있으니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남자가 벌거 벗고 살아. 벌거 벗고 뛰어다니면서 옷 벗어보세요. 못 벗어. 옷 벗어봐. 못 벗지요? 못 벗지. 뭐가 들었어, 선악과가. 부끄러워. 5살짜리 애기도 옷 벗으려고 안 벗으려고 해. 근데 목욕탕 가면 다 벗더라고요. 예? 목욕탕 옷 입고 목욕이 벗고 해요. 벗어야 되지. 그와 같이 옷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 아담이가 선악과 드러내게, 어? 벌거 벗었다.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 그게 행주치마인가? 미니스 같은가? 그래, 더러워. 그걸 덮었어도, 무화과 잎을 덮어도 겁이 나, 돌돌돌 떨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어. 누가 올까봐. 그래서 산에 왔어요. 아담아, 어딨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네 신세가 왜 그렇게 따분하게 됐냐, 그 말이오. 그 아담이 했어요. 하나님, 나 벗었어요. 누가 너 보고 벗었다 하느냐? 그거 있잖아, 여자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선악과 줘서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참 안 됐다. 내가 대신 죽을게.
유월절이 예수인데 아담 죄로 죽으러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았어요. 양, 예수 양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입혀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 껍데기 덮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이 옷이요. 그 천하의 죄를 씻는 옷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77절 맥주 초실절 그때 가을에 수장절 있죠. 이 3대 절기요. 응?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남았죠. 두 번째 77절 맥추절 초실절이 오순절인데 50일째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포면적이에요. 오늘 맥추감사는 이면이 아닙니다. 이면은 사도행전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보리농사 감사해라, 나랑농사 감사해라, 추수농사, 포도농사 감사해라, 양 치는 사람 감사해라, 육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새 시대 갈 때까지는 맥주감사 지켜야 돼요. 그 육적으로는 예수를 끝났는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안 지켜요. 뭐 부활절로 대치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세상 풀먹는 양 믿어요. 예수 믿잖아. 그 예수가 유월절을 완성시켰어요. 근데 초막절은 이 먹을, 우리가 지금 밥 안 먹고 못 살죠? 요즘 무슨 밥 먹어요? 네? 보리밥 잡수세요. 쌀밥 먹으면 불법이야? 하나님이 여름에 더우니까 그 열을 뽑는 게 보리요. 밀국수요. 예? 매물. 그 쌀은 겨울에 추우니까 가을 추수감사 때 쌀 먹고 또 대게 추우면 찹쌀 밥 먹으래. 찹쌀에 열이 나거든. 하나님이 차분히 뭘 아끼는 거요. 음식도 제대로 주는 거요. 그 골고루 여러 가지 먹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라고.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지키는데 오늘은 포면적인 맥주감사절.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계속 해마다 맥주절 오순절 지켜야 돼요. 오순절 50일째고 77절 일주일 일곱 번이고 초실절 천일 메고 50일은 오순절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레위기 23장 레위기 봅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순절 방법에 대해서요. 레위기 23장에요. 5절입니다. 예, 구약에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조언 해놓고 예수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나는 유월절 양이다. 마태 26장에 제자들 앉혀놓고 야, 내일 유월절이지. 저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 집에 가서 얘기해. 너희 주께서 오늘 밤에 여기 유월절 지킨다고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고 떡 줬지요. 근데 뭐 했어요? 이 중 하나는 마귀다. 열둘 중 하나가 마귀요. 아니 예수님 마귀를 몰라서 대자를 택했나? 필요해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마귀가 사촌들 골아당이고 지금도 마귀가 있어요. 우리 재단에도. 왜? 필요해서 택해놓은 거예요. 자기 사명하라고. 그 마귀 손들어 보세요. 안 들어. 부끄러워. 못 들어.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 마귀다. 못 들어. 근데 이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마귀야.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마귀라니까요. 예? 여러분 성신이요 마귀요? 성신 언제 받았어? 그 모르면 거짓말이야. 받긴 받았어요? 웃음이 나와? 제가 보여요? 그럼 받았네. 자,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예? 정월달에 정월달이 무슨 달이요? 1월달이 정월달이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뭐 넘어가. 우리 죄가 예수를 넘겨서 넘을 월, 넘을 유야. 아, 똑같아요. 하문은. 멀게나 넘어가 똑같아요. 하문 글자 보면요. 근데 넘어가서 우리 죄가 절로 가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그게 이사야 53장 몇 절인지 안 사람 손들어. 53장 몇 절인지 안 사람. 손들어 봐, 손들어 봐. 이 복한 줄 하도 모르네. 우리 제가 가서 어디로? 어디로? 유월절 향해 갔지. 예수님 강제로 끌고 왔어요.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야곱의 죄를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대표로 죽고 우리 제가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갔어요. 그게 완전 속죄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안 봐요. 왜?
독생자가 다 말소시켰어. 말소. 말소가 뭐요? 없애버렸어. 지워버렸어. 그게 야곱의 집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예수가 대표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요구 안 해. 아들을 버렸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영생이요? 그러면 유월절은 정월 14일인데,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여기 답이 나와서 아래 숙제냈는데, 못 찾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못 찾았지? 왜 못 찾았어? 시간이 없어서? 찾아봐도 못 찾았어? 안 나와? 그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유월절은 몇일 며칠? 14일 날, 정월. 무교절은 15일 날. 16일은 뭘까? 맥추설 출발이야. 보리단 흔들고, 보리단 첫 열매 흔들고, 칠칠절 지켜야 돼. 그래, 50일째 성령이 내려. 굽어 뒤어보세요. 자,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어디요? 가나안 복지죠? 이게 뭐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준 땅.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고향. 그게 강을 건너와서 유브라데를 그러면 가나안 복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400년 종살 오는 거예요. 거기 출애굽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우상 숭배해. 그 이번에 어디 보내느냐? 바벨론을 보내요. 몇 년을? 70년을. 그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또요. 수르바벨이요. 그 끝났어요. 구약의 여정이 우리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 마태복음부터 사고문 요한복음까지는요. 유월절 사건이고 오순절부터 사도행기부터 요단까지는요. 저 오순절 사건이요. 사복음은 유월절 사건이요. 예수의 사건이요. 십자가 죽음이요.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강림은 오순절 맥추절 사건이요. 그 구약 포면이 이면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모세 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성신 안 받았어요. 육체로 벌다 흔들어. 그게 여기 나와요. 10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이 보리농사요.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번째 배묵은 한 단을 보리단 알아요? 갖다 주면은 12지파 제의를 위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삶아 먹는 게 아니고 흔들어. 얼마를?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절이에요? 성신이 와서요? 오순절이에요. 이게 그대로 율법의 표면적인 것이 예수가 성신 보냈어. 자, 예수가 3일만 부활했어요. 땅에 며칠 계셨어? 40일? 그 다음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성신 보냈어? 10일? 그러니까요, 오순절 말은 오자는 다섯 오자야, 다섯 오. 다섯 개? 순은 열 순이야. 그러면 열 개가 다섯 번이 몇 개야? 열 곱하기 다섯은 50이야. 그리고 오순절이요. 멍청해요? 다섯 개가 열 번이면 얼마야? 50이야.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뭐냐? 흔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로부터 베드로까지 1500이 흔들어도 성신이 안 와요. 그 성령이 올 때가 있지 아무도 안 와요. 예수가 보내야 와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해.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보좌에 가야 되지. 가면 내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내주지. 그 선생님이 다른 보혜사야. 이만희가 아니고. 예? 서울 목사장 거 미친 사람 많어.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로 따라가서 10만 명이나. 신천지야, 개천지야. 개천지. 귀신 천재, 거기. 예? 감남로 박태에서도 죽었어.
감람나무 오셨는데 왜 죽어? 가짜니까 죽지? 우리 한국에 가짜가 50명, 40명 같대. 하나님의 성이 무슨 성이요? 응? 안씨야? 그 안상을 그 하나님을 캐. 이 도둑놈아. 밥 먹고 똥 싸는 게 죽었는데. 그 죽으면 또 마누라가 또 하나님 돼서? 뭐 그런 집안 있노? 아, 저 불쌍한 사람들. 그것도 할머니나 하나님 아버, 하나님 어머니가 또 섬겨. 응? 요즘 미국 사람들도요. 야, 기독교 2000년 아버지 불렀잖아. 이제 어머니 부르자고 하나님 어머니 부른데 또. 아니,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냐? 하나님이 남자 됐다 여자 됐다 하느냐? 인간이 가증스러워. 성교들 믿어야 되는데 왜? 귀신이 왔어. 그러면 최대사를 흔들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자그마치 1500이 흔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순절 성신 분에게 이제 버릇은 아니고 자기 몸이 흔들려. 자기 몸이 베드로 120명이 그 성신이 몸이 오니까요 영혼군 도장 찍어놨어. 여러분 몸에 3일째가 지나갔다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내 몸에 무슨 흔적? 십자가 흔적. 사도가 됐단 말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어깨가 두드리마자 막 사지 찢어지고 막 죽어. 흔적이 남았어. 그 예수님이 지나갔다. 성신이 왔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그러면 영육이 살아. 왕이 돼요. 여기는 하나님 도장 찍는 곳이요.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방해돋는 다른 천사가 성신 받은 사람에게 또 찍어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신이 와요. 오순절에. 그 다음 초막길에 하나님 또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 기록한 목적이. 예? 그럼 12절 보세요. 11절.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대들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다. 안식일이 언제 날이요? 자, 6월절은 몇일 며칠이요? 6월절이 몇일 며칠이요? 정월 14일. 안식일은 며칠이요? 15일, 토요일이 15일이죠? 14 다음에 17이야? 15지. 15 다음에는 며칠이야? 16이지, 일요일이지. 그 일요일에 부활했죠? 그런데 일요일 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널 때 14일이요? 15일, 16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인데 신약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장자를 이스라엘 장자요 이스라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우리가 3일길 가야 되니까 내보내라 할게요. 안 돼. 그래서 장자 죽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내 장자를 내게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내보내. 좋다. 네 장자 죽인다. 그래서 유월절 죽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애굽이 유월절 알았다면 장자 안 죽어요. 당신들 성경이 400년이지 빨리 가서 켜내는데 이거 끝까지 붙들고 고집 부리는 거야. 죽어야 돼. 그 하나님 대적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거스르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에 거스리면 살 길 없으니까 산다는 게 사람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살아. 김정은이도 고급으로 살아. 김정은이가 이 땅에 최고 고급 살아. 그게 30살짜리 얼마나 망가지 뚱보고 됐잖아. 안 먹는 게 없어. 불란서 고운 발바닥 다 갖다 먹어. 예?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요. 그 하나님 종들이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는 것은 성경들 가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서 상하는 거요. 마귀는 하나님 종 알아주지 않아요. 무조건 만나면 박살 내는 거요. 그 순교하는 거요. 이 땅에 유명하게 되면요, 마귀 편이요. 아모스 6장 나오지만은 유명한 사람은 마귀가 쓰고 못생긴 건 하나님을 쓰는 거요. 여러분 못나니요? 잘나니요? 못나 이렇게 못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벌이 일단 흔드는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요 첫날이 일요일이요 16일 날 흔들어 며칠을 50일 그럼 오순절이요. 그래 흔드는데 뒤에 보세요. 자 15절에요 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이 며칠이 났고요 15일. 이튿날은 뭐요? 18일. 16일이야? 하루, 이틀, 3일, 4일이요? 그 유월절은 정월 14일?
그다음 하룻밤 잤더니 15일이 토요일 안식이라. 금요일 다음에 뭐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지. 토요일 다음에 뭐요? 화요일이지. 일요일이지. 확실하다. 여러분 했어요? 그럼 예수가 금요일날 돌아가서 14일날, 그럼 15일날은 무교절인데 땅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그래 일요일날 안 쉬고 첫날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에 일어나서 3일 부활하잖아요. 예?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럼 이면이 뭐냐? 사복음서 예수가 정월 14일에 돌아가서 부활했다고요.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이 요자가요. 흔들 요자요. 가운데 설악산 가면요. 흔들 바위가 있어, 흔들 바위. 가봤어요? 나도 가봤는데 바위가 이만 커요. 그, 이 흔들 바 써놨어. 흔들 봤지? 그 흔들려. 내가 혼자 미니까. 그거 안 잡아줘. 그래. 희한한 바위라. 그 이름이 흔들바위야. 예? 그게 울산바위 밑에 있더라고요. 맞죠? 내가 해도 울산바위 올라갔다 왔어요. 나이 80이 됐는데. 괜찮던데 올라가니까 손도 안 차던데요? 올라가만 해. 예? 한번 가볼까요? 올라가나 안 가나? 그 바위가 크긴데 흔들려 안 잡아주고. 그것도 이름이 요제 이렇게 흔들려죠 요제. 그럼 베드로 단체는 요제야, 요제. 흔들어. 뭐가 오긴 왔죠? 귀신 왔어요? 성신 왔지. 여러분 성신 받으면요 찬송이 나와요. 몸이 흔들려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받으면요 만사가 귀찮아. 힘없어 죽지도 못하겠다.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 힘이 나서 살아요. 죽을 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전문 힘을 다 했다. 네가 전문 힘 뭔데? 그 인간은 한정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을 흔들려면요 예수님이 뭘 줘야 돼? 하나님의 영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오순절에 만민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신 맞죠? 그 베드로 뭔 설교했어요? 요엘서 2장 찾았어요. 우리가 성신 받았다. 그런데 성신 못 받은 가짜들은 부르다 흔들면서 그것도 응? 40일 50일 흔들면서도요 성신 반사하고 술 취했다고 또 비방해. 따라서 성신 못 받은 것이 성신 받은 사람 보고 악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교 천주교는요 새일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몸이 하늘로 가려고 하지만 초막절 지키는데 사람들은요 뭐 귀신 들렸다 이단 이렇게 이단 조만이 하늘로 간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뭐 하여튼 알고 믿읍시다. 예?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삼위일체는 3대 절기인데 완전 자유 줘야 돼요. 여러분 몸은 지금 자유 못 받았어. 감기 들렸죠? 메로스 걱정했지? 혹시 들릴 거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만들거나? 아, 삼성 병원 의사도 다 들렸더라. 마스크 쓰고 뭐 방독면 쓰고 덮어 쓰고 다녀도 다 들렸더라 이게.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지. 응? 그게 이 땅의 재앙은 하나님이 피해야 되지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여지 젊은 사람은 안 죽어요? 똑같아 죽는 거는. 여러분 좀 감나무 밑에 가면요 새파라감도 빠지고 늙은 감도 빠져. 빠져요. 그 세상에 나는 건 순서겠어. 할아버지, 아들, 손장. 그런데 손장 먼저 죽어.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게 안 가려면요 3대 절기시키면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 영혼만 책임졌어. 그래서 찬송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째 벗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영원군이요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맞지요? 우린 그거 안 불러. 이제는 왕국을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이거 불러야 돼. 세일성가. 그것이 뭐냐? 초막절 세 번째요. 오늘은 두 번째만 설교합니다. 맥주절. 벌밤만 잡수세요. 몸에 건강합니다. 밥을 먹고 방귀가 빵빵 나와야 건강하지요. 이 사람 딱 맥히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버리밥 주는데 이 무식한 사람은 꼭 하얀 쌀밥만 먹어.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하얀 쌀밥은요 독약이요 독약. 그 많이 먹으면요 큰일 나.
오늘부터 버려만 먹습니다. 내 집에 한번 가야 돼서 밥 좀 사러. 버려만 먹는 쌀밥 먹나. 쌀밥이 좋잖아요. 쌀밥은 겨울에 먹고 여름에는 열이 나니까 버려만 먹으면요 열이 밖으로 나가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줄 먹고 이제 마치겠어요. 16절에요.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 49거든. 7, 7은 49요. 또, 제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자, 49 다음에는 뭘까요? 구보탑이잖아. 합 50일. 맞아요? 합이 뭐요? 합해서. 일주일을 7번 합해서. 그 77인데 하룻밤 자니까 50일이야. 그 베드로가 50일째 성신 받아서 그 베드로 예수 제자요. 그때 십자가 질도 도망갔거든. 그 부활해서 찾아봤어요. 그 예수님, 베드로야, 내가 가서 성신 부축이 기다려. 그 예수님이 땅에 부활해서 40일 계셨어. 그래서 40일에 감람산 올라갔다고요. 그 베드로는 그 약속 받고 며칠간 울었어요. 10일간. 그럼 40이 더하기 10은 얼마요? 50이지. 그 오순절 성신이 왔어요. 그건 영혼권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은 기업의 보증인이요. 그 천국 갈 때요. 천국 문에서 야, 성신 보자 하면 없으면 나가. 성신 통과. 알아요? 근데 새시대 갈 때는 새시대 문 앞 가서 야, 하나님 소장 봐. 나 목사, 원로 목사인데요. 소용없어. 소장이 있어? 없어요. 가. 여러분, 증명서가, 증명서가, 예수가 증명서요. 응? 그렇게 봐요. 응?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했잖아요. 그게 구약은 헌소재야. 예수님이 성신으로 새 사람 만들어. 그래서 2000년 동안은 성신 도장 찍어서 천국 보냈고, 육체는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 안 믿은 사람 스타리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지옥 보내버려. 알았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초막절 성회인데, 이 초막절은 여기 34절에 있는 7월 15일 초막절이요. 이거 육체 구원. 이거라도 수장절, 추수감사절, 포면이고, 우리는 이면적으로 지켜요. 그 우리 포면적인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를 지킵니다. 감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호박도 갖다 놓고, 이 육체 절기. 육체 절기. 육체가 사니까, 먹으니까. 영원토록 지키래. 3대 절기를. 그래서 새 시대 갈 때까지 맥주 감사 지켜야 되고, 추수 감사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이요. 근데 그 뒤에서 신령한 성신 역사, 하나님 새일 역사 줘서 육체도 같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게 사람이요.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고, 안 하면 안 줘요. 근데 드리는데 힘껏 드려야겠어. 희고 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 형식 외식으로 오늘 맥주절이가 야, 돈 좀 만 좀 빌어줘봐. 감사합니다. 가. 가라고. 이미 일주일 전에 준비해야 돼. 정성을. 하나님 정성 보거든요. 그 몸을 보자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불태학자는 안 돼요. 마음이 딴 데 가서 막이 데려갔어. 감동이 안 돼. 감학한테. 하나님 옆에 안 찾아요. 그 택한 사람은 팔려가도 찾아와. 왜? 목자지 않겠어. 불쌍해서. 그렇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사람이 결정을 못 지어요. 그런데 야곱만 하지 애선 안 돼요. 그렇게 한란 시대 택한 사람은 초막절 열매 되고, 은혜 시대는 오순절 열매 되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은 3대 제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해요. 그만큼 말씀드리고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며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에게 누리게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삼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14일 저녁부터 금년도 초막절 성회 금요일 아침까지 합니다. 그 초막절이 뭐냐? 첫 열매 14만 4천 되려면은 절기 지켜야 돼요. 1년 3차씩. 오늘은 두 번째 오순절 절기 지켰어요. 표면적으로. 그때 베드로는 이면적으로 120명이 첫 번째 절기 지키고 첫 열매가 됐어요. 그 2000년 동안 성신반 사람이 22억이나 와 있어요. 22억. 앞으로 하나님 입 막고 하늘로 가서 하면 14만 4천 왕권이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피 믿은 영혼 받았어요. 육체가 변화되는 왕권이 변화요. 그게 엄청난 큰 복이 3대 절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배워야 될 거 3대 절기가 뭐냐? 삼위일체요. 성자 하나님, 성신, 성부 하나님. 이사 40장의 3대 역사, 메시아 역사, 성령 역사, 성부 역사, 새언약 역사, 새일 역사. 새일 역사 하면은 43장에서 신창조에서 불 속에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어. 왜? 하늘로 간다니까요. 기도드립시다.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짐을 맡기고 예수님은 성령 보내서 도장을 찍어서 천국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이 새일의 교훈 초막절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룹바벨에게도 도장을 맡겨서 학계 서거라 예언을 이루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일이 나타나서 세계의 유월절 오순절 믿는 사람 중에 골라 뽑아내어서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시온산의 천년회를 만들고 계신 아이다. 우리는 다 동참해서 삼위일체를 믿고 몸의 흔적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와도 못 잡아가게끔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내 피로 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단체가 예수를 3년 따라가서 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혔는데 우리는 전산년에 와서 전산년 반에 5개월 끝에 주님 재림을 만나는 몸의 육체 구원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인과 반지 손길 또 11조 또 주의현금 모든 감사금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주시고 자신을 돌보고 남을 보지 말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엘리야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풍성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용사를 심령 심령 가정 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맥주 감사 연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